사실 저거보다 더 많이 준비했는데 상이 좁아가지고 다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때 남은 음식 아직까지 먹고 있거든?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 먼 길 하셨는데. 자, 잠깐만요.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먼저 국이나 밥을 먹기 전에 공심채라고 해서요. 우리 중국 요리 먹을 때 중국 요리가 대체적으로 기름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느끼함을 덜어주셔서 공심채를 이렇게 볶아봤고요. 저기 어머님 앞에 있는 거 방풍나물이에요. 풍을 예방한다 그래서 방풍나물. 맞아요. 네. 풍을 예방한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뭐 시금치 포항초 시금치고요. 저거 두릅은 이번에 새로 나온 두릅 따가지고 제가 살짝 데친 거예요. 산에서 따가지고. 광어 도다리를 직접 잡았다고 그러지. 아, 이거는 이제 그게 이거는 이제 사온 거고요. 샐러드는 발사믹 샐러드 저 발사믹 소스로 만든 거예요. 발사믹 식초 아시죠? 아, 얼른 드시라고 그랬지. 저렇게 말이 많아. 상추는 뭐 또 뭐 특수한 거라 그랬는데 뭐. 상추요? 저거 상추는 그냥 우리가 서양식 상추라고 해서. 아, 진짜. 저 이름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내가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걸 줬대. 아, 생각 안 나는 건 넘어가. 저기 이름이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봐야 돼. 핸드폰 갖고 왔어. 아유, 진짜. 찾아볼게요. 이게 이름이 있다. 알고 먹어야죠. 그냥 저,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이따 드세요. 저게 무슨 상추였지? 그래도 제가 해준 삼촌인데 그 말 듣고 이렇게. 아니, 드셔도 됩니다. 한 엄마, 아니 빨리 와. 그냥 그거 뭐 무슨 퀴즈에 나왔어. 아, 나 참.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로메인 상추. 아, 로메인 상추. 네. 그 일반 상추가 아니에요. 그래서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자, 이제 먹어도 돼? 네. 네. 자. 이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생일에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잠깐만요. 네. 제가 교회를 다녀서 기도를 하고 어쩌자고. 아, 그 교회로 한 6개월 동안 안 다간 사람이 갑자기 또 기도한다고 그러고. 아니, 박 목사님이 아까 문자 왔더라고. 제발 나오라고. 갑자기 안 나오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잠깐만 기도합시다.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야?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선생님, 저는 불교인데 그만. 마치 생각. 토를 다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시고. 당신 이제 저 뒷모습이야. 당신 보니까 어때? 아, 내가 죄송해요. 얼마나 흉해. 흉하네요. 흉하지 마자. 죄송합니다. 네. 제발 좀 말을 줄이라고 그랬지. 반성하고 이제 두 번 다시 안 그럴게요. 네. 그리고 승현 씨네 가족. 부처님 죄송해요. 더더욱 건강하시고 모두 하늘 신은 일 다 잘 되게 기도드립니다. 미치겠다.